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추가 발행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200억 원 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10년물은 1,500억, 20년물은 500억 원 발행합니다. 표면 금리는 6월 발행한 동일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10년물 3.275%, 20년물 3.2%를, 가산금리는 10년물은 0.15%, 20년물은 0.3%를 적용합니다. 세전기준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0%, 20년물은 100%입니다. 기재부는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 금액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할 예정입니다.